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부산에 3대 조개구가 있습니다. 태종대, 청사포, 암남공원. 그 중에서 암남공원 조개구이가 정말 서비스가 풍족하고 잘 나오고 더 맛있다고 하는데, 여기서 숙이네. 와, 끝장납니다. 서비스가 더 좋습니다, 이 집. 여러분들도 부산 암남공원 오시면은 조개구이가 땡긴다, 이 숙이네도 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각자의 맛과 정성과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. 와, 이 숙이네, 이 조개구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오전 낮 시간에 오시면은 서비스를 풍족하게 주시는데, 일단은 전복죽 저 15,000원짜리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. 꼭 오전하고 낮 시간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더 받으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와, 이 라면도 서비스로 나오고요, 이 조개탕, 와, 해물탕도 서비스, 진짜 서비스 좋아요. 여러분들,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음료수까지 서비스 주신다고 합니다, 낮 시간에 오시면은. 하, 여러분들 진짜 산 낙지에, 하, 전복에, 이 멍게에, 이 해산물 가득, 조개구이 가득, 와, 진짜 배 터지게 먹고 갔습니다. 여러분들, 네, 다른 조개구이 집보다 서비스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, 커플들끼리, 뭐 진짜 가족들끼리 단체 모임으로 한번 와보십시오. 저녁 시간 되면은 줄 서는 맛집입니다. 조개구이 집 하면 어디? 숙이네 조개구이입니다. 예약하고 오시면 더 편하고요, 낮 시간에 오시면은 한적하게 이게 여유롭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는 이 치즈산에 넣어서 먹는 볶음밥하고 라면, 굿굿. 그리고 진짜 한번 와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